형 낚시성이 왔어요? 걔도 보내지 뭐 어떻게 아니 나 혼자만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번호도 안 바꾸네. 아니 그게 아니라 번호도 안 바꿔. 석진이가? 지석진 씨 요것만 물어볼게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내서 답이 오는 겁니까? 아들뻘이지. 먼저 아 미치겠네 진짜. 저는요 예. 지인이한테 문자 오는 것도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문자가 와요. 형님 저 LA예요.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좀 외롭구나. LA다 보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 따뜻함을 느끼는 거지. 아 보여드릴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데. 네, 괜찮은데. 요즘 아유, 그렇게 오래 찾고 안 보여드릴게요. 대화방이 한참이 되죠. 사진도 보내잖아요. 사진도 보내. 자기 사진도 보내잖아요. 사진도 보내네. 사진도 나한테 보내요, 형님. 꽃미남 이러면서 자기 보내요. 잘 생겼죠? 네. 네, 형. 뭐. 형 뭐라 그러는데? 잘 생겼으니까 칵칵칵. 너처럼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아유, 너무 너처럼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아, 이게 진짜 웃기네요. 아, 정말. 이거 줘봐. 아니, 근데 앞에 거는 자기가 지웠네. 불리하니까 보니까. 뭔데? 네. 자, 방탄의 석진 씨입니다. 네. 석진이에요. 형님, 죄송해요. 유유. 회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부탁했어. 진짜 웃기지. 이 형님, 진짜. 거절을 하네요. 못했어요. 근데 이 방탄의 석진 씨가 참 예의가 바르네요. 예의 바르네. 문자 보면 진짜 예. 다음에 진짜 착해. 제가 그래, 착하네. 술이라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형님. 이게 올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기 싫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어. 마음 두지 마. 흐흐. 아니 이게 네. 나는 솔직히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뭘 다 안 하는 사람이야. 정말. 제작진들이 얘기해서 그런 거야? 제작진이? 내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만 얘기해. 요것만 얘기해. 나는 솔직히 요것만 얘기해. 봐요. 방송 중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방송 중에 전화를 해서 지금 잠깐 지효라고 있는데 갈 수 있겠니? 하니까 통화한 게 방송이라 나갔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런닝맨 방송 중에. 근데 이제 런닝맨 제작진하고 얘기했지. 그쪽 매니저랑.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이가 착하게도 진짜 이렇게 착하다. 너무 착하잖아요. 죄송해요. 가고 착하다. 싶었는데 회사에서 반대를 하네요. 이 그 내용이에요. 네, 석진이와 아주 친한 거 절친 인증합니다. 근데 지석 씨, 뭐 지난번에 그 그때 나한테도 야 내가 뭐 이런 데 하면서 이러지 않았었어? 그때도 기본이 비슷했어. 전용기 예약 자체가 호텔 밖을 안 나가는 게. 윤종신 씨가 얘기하는 게 내가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답을 못 하겠는데. 그걸 중국에서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몰라서. 라스만 나오면 내가 모니터를 보면 내가 되게 재수없다.